고정관념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파학다식인 것 같습니다. 빠른 개발이요. 구글링? 로건팀의 프로그래머 박찬영입니다. 로건은 올해 7월 스마일게이트에서 출시한 VR 기반의 잠입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저는 로건에서 입력 시스템 구현과 그래픽 최적화를 담당하였습니다. 저는 로건팀의 레벨 디자인을 맡고 있는 김현진입니다. 레벨 디자인은 많은 기획 업무 중 하나로 맵상에서 재미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건에서 배경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송정환이라고 합니다. 로건의 테크니컬 디렉터를 맡고 있는 조신규라고 합니다. 외인구단 같다고 자주 얘기를 하는데요. 독특한 이력을 가진 팀원들이 좀 모여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제빵사를 하다가 프로그램으로 전향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개인 이력 때문에 재미있는 시너지가 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작업자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좀 빨리 할 수 있어서 효율이 좀 더 좋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자일 방식을 선택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기획자이신 김현진님 같이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직접 그걸 구현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래머와 기획자가 협업을 통해서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VR 게임은 1인칭 게임이다 보니까 게임을 만들고 직접 VR 기기를 쓰고 맵을 다 둘러보아야 게임을 다 완성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로직은 직접 구현하고 있습니다. VR 게임 특히 로건은 플레이어의 신체적인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플레이를 하면서 난이도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팀원 중에 유일하게 여자다 보니까 키도 작고 민첩성도 좀 낮은 편인데요. 저를 기준으로 해서 난이도의 하한선을 맞추었습니다. VR 게임의 경우에는 물건을 찍고 다시 물건을 놓는 행위가 많은데요. 물건을 이제 릴리즈를 했을 때 그 릴리즈되는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던져질 수도 있고 뭐 인벤토리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입력 시스템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게임과는 다르게 좀 더 유연한 코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단 모니터를 보는 거랑 이제 VR 헤드셋을 보는 거랑은 이제 공간감에서 이제 좀 많은 차이가 있고요. 로건이라는 게임이 중세 성을 배경으로 한 게임이다 보니까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하게 되고요. 그 성의 이제 외부 그리고 내부 그리고 옥상까지 이제 모두 다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입출력계가 전혀 상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VR 게임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제한할 방법이 없어요. 플레이어가 듣는 소리라든지 이런 걸 항상 입체적으로 들리게끔 해줘야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로건은 잠입 게임이기 때문에 입체감 있고 현실감 있는,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한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을 해가지고 문 뒤나 벽 뒤에서 경비병의 움직임 같은 걸 좀 더 명확하게 잘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제 구현하는 데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로건 팀은 좀 소규모로 개발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도 자기의 뭐 특정 영역에서만 개발하지 않고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어떤 기능을 구현해낸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언리얼 엔진 4를 써서 하는 첫 프로젝트였는데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부분을 배우고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이 되었고요. 게임 개발 전반에 직접적으로 이제 많이 참여를 하면서 전체에 대한 이해를 많이 높이는 데 도움이 됐던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만들어내는 것이 좀 능숙하게 되었는데요. 로건을 만들면서 빠른 구현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들은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상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췄었던 것 같고요. 가보지 않았던 곳이고 일단 많은 부분을 이제 상상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 즐겨주신 유저분들 덕분에 얼마 전 저희 로건이 에픽 메가 그랜트라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VR 게임에 첫 발을 시작한 만큼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건 많이 사랑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